안녕하세요. 피트니스 앨리스 TV 앨리스입니다. 오늘은 앨리스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. 다리 강화 운동할 때는 다른 곳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. 무릎 관절 때문입니다. 다리를 강화하는 운동들을 보면 거의 다리 관절을 구부리는 동작들이 많습니다. 다리 강화 운동 중 대표적인 스쿼트 그리고 런지 동작은 무릎을 구부릴 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. 괜찮았던 분들도 무릎이 아프다고 느끼게 됩니다. 무릎 관절에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. 뛰거나 빠르게 걷는 것은 악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걷기는 관절의 유연함을 높여주고 하체 근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관절 건강 보존하는 데 아주 바람직한 운동입니다.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스쿼트, 계단 오르내리기, 등산이나 경사가 심한 비탈길 걷기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건강한 젊은 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릎 관절염이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.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인 지평 걷기, 물속에서 걷기, 수영, 실내 자전거 등은 관절염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. 좋은 운동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 운동량과 시간을 조절해 시행하시고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부터 무릎에 자극을 주지 않고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하체 운동을 알려드릴게요. 운동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화면과 같이 좌측 다리 15회, 우측 다리 15회씩 들어 올리는 동작을 두 번에서 세 번 진행해 주세요. 반대로 몸을 바닥에 엎드린 후 화면과 같이 좌측 다리 15회, 우측 다리 15회씩 들어 올리는 동작을 두 번에서 세 번 진행해 주세요. 개인마다 유연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하신 높이까지만 올리셔도 괜찮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은 arm crossover. 두 팔을 가로지르며 무릎을 뒤쪽으로 구부리는 동작입니다. 20번 진행해 주세요. 두 번째 동작은 Standing Cross Crunch. 화면과 같은 자세를 취하신 후 오른발 올리실 때 왼쪽 팔꿈치를 왼발 올리실 때 오른쪽 팔꿈치를 닿게 하는 동작입니다. 20회 진행해 주세요. 세 번째 동작은 Standing Mountain Climber.
벽에 두 팔을 대신 후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가며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입니다. 20회 진행해 주세요. 네 번째 동작은 knee raises. 화면과 같이 두 팔을 모으신 상태에서 오른발, 왼발 번갈아 가며 올리시고 모으신 두 손은 올라온 쪽 무릎에 갖다 대시는 동작입니다. 20번 진행해 주세요. 다섯 번째 동작은 single leg extension. 화면과 같이 누운 자세에서 오른발과 왼발을 바꿔가며 들어올리는 동작입니다. 20번 진행해 주세요. 주의하실 점은 두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셔야 합니다.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은 무릎에 자극을 주지 않고 무릎 관절 주변에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며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함께 진행이 되는 운동들입니다. 무릎 관절은 외부의 충격에도 손상되기 쉬운 신체의 부분입니다. 오늘은 앨리스와 함께 무릎 건강도 찾으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Fitness Alice TV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